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콘텐츠 성장입니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다루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나왔죠. 내년 해외 사업에서 성장 모멘텀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일본 쪽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웹툰, 웹소설 시장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2022년 일본 북미 시장의 해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담으면서 목표 주가를 한 56만 원 정도로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네이버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가 뭐 7월 이후부터 쭉쭉 빠지고 잠시의 반등력을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또다시 빠지고 있고 이런 종목인데 어떤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반적인 모멘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인터넷 기업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내년 해외 사업에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일본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부터 이제 한국의 그 스마트 스토어가 일본에서 마이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베타 서비스를 좀 진행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뭐 출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제 좀 출시가 될 예정으로 이제 서비스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사업 주체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라인이라는 이제 메신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라인이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카카오톡 같은데 국민 그런 이제 메신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국민 인구의 한 70% 정도로 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유입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Z홀딩스 아래에 야후 재팬과 이제 라인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제 마이 스마트 스토어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2.4에게 1년 이상의 판매 수수료를 좀 면제하는 어떤 프로모션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내년부터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북미 시장입니다. 요새 뭐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굉장히 좀 북미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북미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과 또 와패드의 그 월간 이용자 수가 각각 1,400만 명, 이제 9,40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두 플랫폼 사이에 강력한 시너지가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플랫폼 내에서 이제 콘텐츠 100개 이상의 그 영상을 이제 영상화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통해서 이미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1위인 만큼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높아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기업들 간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또 북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좀 크게 생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지금 좀 부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매출액이 한 1조 8,900억 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3,900억 대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광고 시장은 사실 계절적 성수기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로 굉장히 그 레저라든지 공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이제 서치 플랫폼에 대한 성장률은 조금씩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그만큼 이제 비대면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이제 콘텐츠 쪽에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으로 이제 마케팅비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거는 저는 좀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마 2023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2019년보다 높아지기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률이지 오히려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의 원인이 근데 바로
이제 뭐 미디어 콘텐츠 역량 강화라든지 어떠한 그 플랫폼 확장의 또 의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투자한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콘텐츠 분야 매출만 작년에 이제 4,600억 원 수준인데 내년까지 봤을 때 한 8,900억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대표 사업 부분들이 이제 골고루 성장세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대표 사업 분야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서치 플랫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워낙 안정적이라서 뭐 크게 성장을 하진 않지만은 PC 성과형에 대한 어떤 광고 도입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머스 부분입니다. 이 커머스 부분도 사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쇼핑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 거래액이 이제 작년 분기 대비 한 13배가량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좀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외부 제휴처 확대와 또 이제 결제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또 40%가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죠. 그리고 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형 성장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예. 그래서 실적은 지속해서 이에 따라서 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이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예. 잔파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정고점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낙폭 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오랜만에 올랐는데 오늘 강보합권에 37만 6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올라오면 카카오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한번 좀 짚고 가죠. 오늘 카카오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한국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을 또 더블 A로 또 상향을 한 6년 만의 일이죠.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증권가에서도 오히려 또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을 때 카카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두 개가 아무래도 IT 플랫폼의 대장주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까요? 사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카카오 예. 같은 경우에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테마적인 역량으로 지금까지 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PR이 네이버보다 훨씬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무래도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PR이 5배 정도가 지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순수 기업 가치만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네이버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수급 흐름이라든지 이런 시장 테마의 흐름을 보려면은 또 카카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